게임 회사 프롬 소프트웨어는 1986년도에 창립된 회사로 초창기에는 농업용 소프트웨어와 사무용 회계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회사였지만 1990년도에 게임 개발사로 그 진로를 변경하게 된답니다. 그렇게 1994년에 회사의 첫 번째 게임인 킹스필드를 발매하게 되었지요. 이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으로 발매된 게임으로 당시에는 보기 힘들었던 1인칭 3D RPG 장르였으며 무엇보다 굉장히 높은 자유도와 함께 혀를 내두를 정도로 불친절하며 어려운 게임성으로 당시 게임 마니아층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뒤 반년 뒤 킹스필드2를 발매하게 된답니다. 일본에서만 발매되었던 전작과는 다르게 이 게임은 전 세계에서 발매가 되었습니다만은 2탄 역시 좋은 평가를 받으며 프롬소프트웨어는 천천히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지요. 이 이후에는 장르를 변경해서 2000년대에는 아모드 코어라는 게임을 개발하게 되며 당시 유행하고 있던 메카닉 장르에 뛰어들게 됩니다만 2009년도에는 결국 자신들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 장르로 귀환을 하게 되며 게임 데몬즈 소울을 발매하게 됩니다. 데몬즈 소울은 전작들과는 다르게 3인칭 RPG 게임으로 난이도가 매우 높지만 적을 상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유도가 높으며 특유의 음울한 분위기와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중독성 덕분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게임이었답니다. 2011년에는 그 유명하디 유명한 게임 다크소울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앞서 소개드린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다크소울만의 특징 중 하나인 높은 난이도와 흥미로운 멀티플레이 해석, 독특한 세계관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되며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에 성공에 뒤따라서 2014년도에는 다크소울2가, 2016년에는 다크소울 시리즈의 최종적인 다크소울3가 나오게 된답니다. 킹스필드, 데몬즈 소울, 다크소울까지 이어지는 프롬 소프트웨어 특유의 게임성은 수많은 다른 양산형 게임들과는 차이점을 명확하게 드러내며 수많은 마니아층을 만들어내게 되었지요. 이에 따라서 오늘 영상에선 다크소울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 10가지를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다크소울 시리즈는 아이템의 획득 방법이나 특정 이벤트를 발동시키는 방법이 해괴망측할 정도로 복잡하고 숨겨져 있기로 유명하답니다. 다크소울3의 보스 저주를 품은 거목을 처치하고 나면 해골에 둘러싸인 하나의 재단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앞에 서게 된다면 특정 아이템을 바치려고 문구가 뜨지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후반에 등장하겠지라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정석이니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게임은 다크소울이랍니다. 이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보스를 잡기 전에 이 지역에 가서 정해진 루트가 아니라 숨겨진 길을 이렇게 삥 둘러서 간 다음에 몬스터처럼 생긴 이 친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말을 걸게 된다면 바구니와 한 노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요.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먼 길을 삥 둘러간다면 한쪽 구성에서 몬스터의 외형을 띠고 있긴 하지만 플레이어를 선 공격하지 않은 한 NPC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말을 걸어 저 바구니에 타게 된다면 망자의 구덩이에 도달하여 앞서 필요했던 쌓아 올리는 자의 계약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이와 같이 다크소울은 정말 변태 같다란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숨겨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략 안 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으라는 건지 참 신기하긴 합니다. 다크소울3의 화방녀는 플레이어의 레벨업을 책임져주는 메인 NPC 중 한 명인데요. 이 NPC는 놀랍게도 플레이어가 앞에서 특정 제스처를 취하게 된다면 반응을 한답니다. 인사를 건네게 된다면 같이 사뿐하게 인사를 해주며 기쁨에 관련한 제스처를 주게 된다면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웃기도 한답니다. 무엇보다 플레이어가 화방녀 앞에서 건배 제스처나 안기 제스처를 취하게 된다면 빙그르르 귀엽게 한 바퀴 도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지요. 절망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 어둡고 어두운 다크소울 세계관 속에서 정말 몇 안 되는 힐링 캐릭터 중 하나인데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캐릭터에게는 애정이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크소울의 NPC들은 하나의 신기한 능력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답니다. 바로 전부 다 복화술의 천재들이란 점이죠. And let the Lord's embers acknowledge thee. Well, thou shouldst my purpose know. Not. My feet are here firmly planted.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NPC들과 대화를 이어나가게 된다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놈들은 입술을 움직이지 않는데 소리는 들려와서 텔레파시로 서로 대화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랍니다. 대부분의 NPC들은 입술이 꾹 담은 상태로 계속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크소울 1과 3에서 플레이어를 도와주는 대장장이로 등장하는 안드레이란 캐릭터는 그 중에서 특별하게 말할 때 입술이 움직이는 몇 안 되는 캐릭터 중 하나랍니다. 이 친구를 보면서 정말 얼마나 반가웠는지
캐릭터들이 말할 때 입술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뭐 과연 무엇일까요? 암울한 세계관과 맞물려 무언가 굉장히 심오한 설정이 섞여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니면 그냥 게임 모션 제작팀이 귀찮아서 아무튼 설정임을 시전한 걸 수도 있긴 하겠군요. 뭐 진실은 아무도 모르겠지만요. 다크소울의 개발사인 프롬소프트웨어는 한 가지 무기에 광적으로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무기의 이름은 바로 문라이트 소드, 한글 이름으론 월광의 대검, 월광검으로도 불리는데요. 거대한 검신과 함께 은은한 청록빛을 띠는 대검으로 특정 커맨드를 입력하게 된다면 밝게 빛나며 청록색 검기를 뿜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프롬소프트웨어가 만든 게임이라면 거의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게임들에 등장하고 있답니다. 가장 먼저는 킹스필드 시리즈 스토리의 중심을 담당하는 무기로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어서 메카물인 아모드 코어 시리즈에서도 나오기도 하며 다크소울 시리즈에서도 데몬즈 소울, 다크소울 1, 2, 3 단 한 편도 빼먹지 않고 등장을 하게 되지요. 블러드본의 보스전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내며 프롬소프트웨어의 월광검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답니다. 프롬소프트웨어는 다크소울 시리즈에서 전통적으로 유저들에게 방패 콘테스트를 개최해서 상위 작품으로 입상한 디자인들을 게임 속에 넣어주는 이벤트식 대회를 개최하고 있답니다. 다크소울 1에서 2011년도에 가장 먼저 열린 이 콘테스트는 좋은 반응에 힘입어 다크소울 2에서도 2013년도에 열리게 되었지요. 당시 콘테스트에서 상위 입상을 차지해 게임이 실제로 반영이 된 디자인으로는 영어명으로 Guardian Shield, Great Shield of the Raven Goddess, Shield of Ash, Sunlight Warrior Dark, Disun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Rose Shield 이렇게 총 6가지가 최종적으로 선정되며 인게임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지요. 시간이 꽤나 많이 지난 디자인들이긴 하지만 다시 봐도 정말 멋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이 손바닥 실드가 섬뜩하면서도 어두운 분위기를 가장 잘 살린 것 같아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은 어떤 방패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다크소울이라 할 때 가장 유명한 밈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태양만세, Praise the Sun일 겁니다. 이 대사는 다크소울 1에 등장하는 캐릭터 태양의 기사 솔라가 하는 말이랍니다. 이 캐릭터는 태양에 집착하는 기묘한 행동과 함께 태양을 찬미하는 특유의 Y자 모양의 제스처 때문에 시리즈 초반부터 가장 인기 있는 NPC 중 한 명으로 손꼽혀왔지요. 솔라는 자신만의 태양을 찾아 여정을 떠난다는 마음 따뜻해지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게임을 후반부로 진행하게 된다면 태양충에 잡아먹혀서 결국 태양을 찾지 못한 채 죽어버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지만 플레이어가 혼돈의 종자 계약을 맺으며 페어도시 이자리스 쇼컷을 활성화시키게 된다면 솔라의 소환 사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며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된 다른 솔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요.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지나더라도 이 자세는 다크소울의 상징이 되겠지요. Praise the Sun! 게임매를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여러가지 다양한 컨셉의 무기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게 왜 들어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웃긴 형태의 무기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의 선관위 누나들이 쓰는 투표봉입니다. 다크소울 3 이루실의 지하 감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무기는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투표 세례를 퍼부으며 이 봉을 든 몬스터가 3명만 주위에 있어도 피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마법을 볼 수 있지요. 이외에도 혼자서 철권 찍어버리고 있는 데몬 너클, 뭔가 되게 허공을 가르는 듯한 웃긴 모션을 가지고 있는 채찍류 무기들, 회전 풍차를 돌게 해주는 무희의 쌍마검 등등 정말 다양한 컨셉의 무기들이 있답니다. 소울류 게임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는 장비나 방어구들의 컨셉이나 특징들이 정말 다양해서 플레이어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서 자신이 원하는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 다크소울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떠올려보세요. 그 다음에 그 인물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턴 이 사람이 다크소울을 가장 잘하는 사람일 거거든요. 외국 유튜버 The Happy Hub는 소울류 프랜차이즈 노히트 스피드런을 성공시킨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데몬즈 소울, 다크소울 1, 2, 3, 블러드본까지 총 5가지의 게임을 단 한 대도 맞지 않고 클리어했다는 소리입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지나가던 잡몹한테 한 대 맞았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플레이하는 도저히 제정신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도전을 성공했다라는 소리라는 거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스피드런은 5가지의 게임을 모두 이어서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극악이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3개의 게임을 노히트 퍼펙트런으로 성공을 시켰더라도 네 번째 게임에서 한 대를 맞았으면 다시 첫 번째 게임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다 플레이를 했다라는 점이죠. 인간이 과연 가능할까라 생각되는 이 도전을 성공한 이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소스포도 헤라!
다크소울 1, 2, 3를 플레이하다 보면 몇안 되는 NPC들과 그 뒷좌치들이 이 세계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었는지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있답니다. 대표적으로 다크소울2에서는 인도하는 길리건이란 NPC가 등장합니다. 길리건은 사다리를 만들고 판매하는 장인으로 각종 소모품과 상품들을 판매하는 상인이죠. 이에 이어서 후속작인 다크소울3 죄의 도시의 한 구역의 사다리를 올라가 보게 된다면 주변에 만들다만 수많은 사다리들이 쓰러져 있고 길리건이 시체로 싸늘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다크소울1에 출연했던 거대 대장장이 또한 다크소울3에서 계단 앞에 싸늘한 죽음으로 아이템만 남기고 발견되지요. 각 시리즈 간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게임 내에서도 단서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러한 NPC들의 재등장은 이 게임들이 어떠한 방법이나 설정으로든 같은 세계관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다크소울의 세계관은 방대하고 또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그 세계관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지요. 플레이어들은 아무런 정보도 없이 세계에 던져지게 되며 그 누구도 여기가 어디이며 뭐하는 곳인지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유적과 아이템들 그리고 미약하게나마 전해져오는 전승과 신화원이 과거에 누가 살았고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알려주지요. 하지만 그마저도 정확한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그 정확한 배경과 뒷이야기들을 잊혀져 버린 채 암흑 속으로 가라앉지요. 이게 다크소울이란 게임의 가장 큰 특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새 대부분의 스토리나 어드벤처 게임들은 자신들의 세계관이나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플레이어에게 체험시켜주며 그 일을 더욱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하지만 다크소울 시리즈는 세계관 속의 비밀을 자신 속에 감춘 채 절대로 온전한 상태로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플레이어가 체험할 수 있는 건 과거의 자그마한 단편들 뿐이며 회차가 끝난 다음에도 이 일이 반복되며 훗날 플레이어가 한 업적과 일들이 과연 후대에 전해지고 있을지 의문을 품게 하지요. 전 이 점에 매료되었답니다. 현실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과거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과거에 그러했다란 글과 신화, 전승에 기대 과거를 상상할 수밖에 없지요. 영원히 전해지지 않은 비극적인 스토리들, 시간이 지나가 다시는 빛을 볼 일이 없을 찬란한 영웅담들. 하지만 이 점이 더욱더 모험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련지요. 다크소울 시리즈를 플레이하다 보면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세계를 탐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건 이 때문이 아니련지요. 어둡고 암울하고 꿈도 희망도 없지만 매력있는 다크소울의 세계관에 한번 다같이 빠져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엔 이렇게 다크소울에 관련한 영상을 준비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게임 실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항상 소울류 게임을 할 때는 애를 많이 먹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리즈 특유의 매력에 빠져 손을 놓지 못하고 가끔 가더라도 플레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만들면서 저도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영상 주제였던 것 같네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게임들에 대해서 흥미롭거나 여러분들이 몰랐을 만한 사실들을 위주로 한번 영상들을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뒷이야기를 알고 싶은 게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볼 때까지 건강히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